눈길 두는 곳마다 온통 첩첩산입니다. 깊고 고요한 골짜기는 시끄러운 세상사 잠시 잊으라 하죠. 별은 사람 발길이 잘 안 닿는 곳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 그 속으로 오롯이 들어가 봅니다. 옛집을 지키는 할머니네 감이 주홍빛으로 익어가는 곳. 경상북도에서 제일 꼭대기. 오지마을 흰계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야산을 경계로 맞닿아 있는 성주와 합천. 가야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칠불봉자락에 산골마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남서쪽에 위치한 성주군. 가야산의 60%가 이 땅에 속해 있죠. 성주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 신계리입니다. 신계마을 찾아가는 길, 인적 드문 숲길 쉼없이 걷다 사람 만나니 반갑기만 합니다. 아, 여기 뚜는 여기 어떻게 올라오세요? 우리 요 마을 사람. 아, 나무하러 왔다 좀 쉬고 있습니다. 예? 나무하러 왔다 좀 쉬고 있습니다. 아, 나무요? 예. 마을에서 함께 자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두 분을 동행했습니다. 발길 닿지 않아 길도 나 있지 않은 곳에 가야산 줄기가 숨겨놓은 폭포가 있습니다. 신계동에서 이게 명물이죠. 맞아. 폭포 이게 높이가 한 얼마인데 그 이거 한 50m 넘다. 동네 주민들만 안다는 용수 폭포. 오래전에는 화전민이 살았다지만 지금은 본연의 모습 간직한 청정폭포죠. 가야산이 생기는 게 이제 그 이쪽은 이제 산이 험악하고 또 이제 현사 쪽은 저 산이 아주 완만하게 생겼다고. 잠시 한숨 돌린 뒤 본격적으로 나무하기에 나섭니다. 산에서 가져가는 나무들은 숲 가꾸기 일환으로 베어놓은 것들. 올겨울은 뗄감용 나무 두둑하니 더욱 따뜻하게 날 수 있을 테죠. 아, 이건 저 집에 황토방이 있어가지고 불 떼가지고 가시기가 잘라고 그래. 겨울이면 나무꾼이 된다는 산촌 사람들. 예전에는 지게 메고 아침 저녁으로 한 짐씩 저 날랐다죠. 집안에 장작 가득 쌓아놓으면 마음은 부자 부럽지 않았습니다. 매주 당 거기다 하고 매주 끌려고 하면 나무가 있어야 돼, 시골에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나무는 겨울나기에 꼭 필요하죠. 해발 400m부터 600m까지 드문드문 집들이 자리한 마을. 터라 터. 여기가 주막터. 해인사 앉아 갈 때도 여기 들리고 또 앉아 그 거창 개건불 가면서 또 앉아 그 소장사 하는 분들이 앉아 들려갖고 술 한 잔씩 자시고 그래 이제 내려갔습니다. 신계리는 다섯 개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졌는데요. 주막터가 있었던 산중마을은 한때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입니다. 요 신계리, 요 들림이가 또. 왜 들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가지고 이제 주막 앉아 여기 들리가지고 앉아서 가시고 넘어간다 그래 이제 들림이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었던 마을. 가야산 고갯길은 옛사람들이 걸어온 삶입니다. 합천, 거창, 김천 사람들은 장터에 가기 위해 험난한 고개를 넘나들었죠. 들림이에서 시골 정취 물씬 풍기는 풍경을 만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나는 홍시가 되거든요. 홍시 되면 먹고 안 그러면 낙지 이렇게 내두면 까마까지 다 먹는 거지. 딱 먹을 만큼만 누리면 된다는 할머니입니다. 다네요 이거. 맛 좋아해. 산과 어우러져 하나의 경치가 된 서두선 할머니 댁. 17살에 밀양에서 시집온 할머니의 신행길은 새벽길 나서 짙은 어둠 깔릴 때쯤 끝났습니다. 우리 애들 클 때는 무엇이 묻겠습니까? 그냥 시골에 여기서는 더 이런 게 너무 잘 묻고 이랬지. 지금 못하네. 경상도 말로 감또개라 부르는 감말랭이.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들 먹이느라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파랑이는 산밭. 테레비 말 맞더라. 파랑이는 산밭. 이제 자식들이 나오라 성화여도 이 집만큼 편한 곳이 없습니다. 요 돌판이 희한하네요. 희한하지. 저 평상 없었을 때는 이거 아주 요긴하게 썼겠어요. 평상 참 썼지 뭐. 아, 들밥도 여서 먹고 잠도 여서 자고. 이제 밤에 이슬로 오면 이제 바로 들어가고. 그야말로 산이 조각한 모습 그대로 살린 옛집입니다. 우리 부엌에 샘이 물이 이거 참 좋습니다. 물 한번 잡사도 했어. 샘이 여기 있잖아. 아, 거기 샘이에요? 예. 집 한편에 있는 샘은 할머니의 천연 식수. 땅 밑에서 솟아오는 물이라서 저 수도 저거 내과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보다 더 좋아요 이게. 샘터는 자연이 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예, 속 끓여놨던 데지. 엄청 오래된 집이네, 언니. 이거 100년도 더 됐을 겁니다. 이거 안 무너지고 있는 게 신기하네. 그러니까, 무너져보면 그만하자. 뜯어치했구나, 무너지지도 안 하고. 낡고 오래됐지만 굳건히 뿌리 내린 집은 할머니의 삶과도 닮았습니다.